이번 달도 적자네. 그렇잖아, 너 이번 순장 수련회 비용도 너무 비싸가지고 예은이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던데. 그래, 캠퍼스에서 재정 지원이 나왔다고 하고 내 돈으로 좀만 더 보태주자. 예은아,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네. 별일 없었고? 네. 우리 이번에 순장 수련회 가는 거 있잖아. 저 순장님, 저한테 순장 수련회 얘기 꺼내지 마세요. 왜? 저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아니 왜? 저 지금 제일만으로도 바쁘고, 무엇보다 전 순장 될 여력도 자격도 없어요. 그런데 왜 제가 순장 수련회를 가요? 그래도 이번에 캠퍼스에서 재정 지원이 나와가지고. 그 재정 지원 저 말고 다른 순원들한테 해주면 되겠네요. 야, 그래도 예은아, 너가 같이 가야 또. 순장님 진짜 답답하게 왜 그러세요? 안 간다니까. 저 그만 가볼게요. 주님, 예은이가 순장이라는 타이틀에만 너무 부담감을 가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된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소망이러 가던 나의
순장님 사랑해요. 유한배 순장님.